여우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트입니다. 전쟁이 이어지면서 러시아는 서방 세계로부터 엄청난 경제 제재를 받았는데요. 이에 따라 러시아 경제는 바로 몰락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상황을 보면 좀 다른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루블화가 반등하고 있고 힘겹긴 하지만 부채도 상한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경제 몰락의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루블화가 반등하고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극단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그렇고 또 다른 하나는 서방 세계 경제 제재로 인해서 공급망이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러시아 중앙은행은 현재 루블화 방어를 위해 외국에 있는 자산들을 전부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을 바탕으로 모두 루블화 방어에 온 힘을 쏟아붓고 있어서 루블화가 반등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양책은 장기간 지속될 수가 없죠. 언젠가는 이 자산이 고갈될 텐데 그 자산이 고갈되는 순간 루블화는 더 큰 폭락을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루블화의 반등은 자유로운 거래와 수요, 공급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러시아 중앙은행의 극단적인 방어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요. 지난 2월 28일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리를 20% 인상했습니다. 현재는 14%대로 낮추긴 했지만 연초 러시아 국내 금리가 8.5%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추가로 루블로 저축하게 만들어서 하향 압력도 줄였죠. 러시아 정부는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80%를 루블로 변환하라고 요구함으로써 루블화에 대한 상당한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소유한 증권의 매각을 금지하고 러시아인의 해외 송금 및 외환 대출을 제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루블화로 결제하러 통보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반등세는 지속되기가 힘듭니다. 분명 한계가 있어요. 러시아는 지금 루블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외환 시장을 폐쇄했지만 루블화가 영원히 시장 논리에서 떼놓을 순 없습니다. 러시아가 외화로 표시된 부채 상환에 직면함에 따라서 통화는 계속해서 압박받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서방 세계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철수하고 있는데 이 외국 기업의 자산 매각과 현금 인출이 시작되면 루블화의 가치 추락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 러시아가 이런 루블화에 집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를 회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방의 제재가 무력하다고 선전 효과를 거두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루블화의 가치 하락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표면적으로는 루블화를 방어한 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 화폐 가치는 아닌 합니다. 현재 러시아의 인플레이션 수치도 18%를 넘기게 됐습니다. 서방 세계 경제 제재가 지금 당장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내내 23% 전후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8에서 10% 정도만 되어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는데 현재 18% 수준이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돌려 말하면 화폐 가치도 지금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건이나 부동산 등 실물의 가치가 오릅니다. 근데 반대로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데요. 인플레이션 수치가 저만큼 올랐다는 뜻은 화폐 가치가 나락이라는 뜻과도 같죠. 그리고 구매 관리 지수도 44.4점으로 러시아 국내 기업들의 활동이 급속도로 위축이 되었고 고용 시장까지도 망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러시아의 물가는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의 붕괴로 인해서 제조업체의 핵심 부품 부족 현상을 심화하고 있죠. 러시아 국내 생산 완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제조 시 수입 자재가 사용되기 때문에 환율과 물류 영향을 받아 전체적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러시아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예시로만 들려드리자면요. 피소병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필수 의약품 가격의 경우 정부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데 정부가 가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료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의약품 생산 업체들은 생산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고요. 전자기기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전자기기 회사들이 러시아 납품을 중단하면서 전체 전자제품의 가격이 30% 이상 상승하게 됐습니다. 의류의 경우에도 15에서 25% 가격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최소 20에서 30% 상승했고 일부 모델의 경우에는 100에서 200% 이상 비싸졌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6에서 10%가량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현재 러시아 주택가격은 이러한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죠. 신규 주택의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었고 2차 주택시장의 경우에는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시장에 내놓아진 아파트 수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러시아 내의 빈부격차도 부동산에 따라 크게 나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식료품의 상황도 그리 밝진 않습니다. 러시아 식료품 가격은 3개월 동안 급격한 루블화 평가 절함이 상승한 물류비용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3월에 재고하고 있던 리테일러들은 생필품 가격이 크게 인상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를 했는데요. 일부 상품의 재고 부족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1인당 최대 구매할 수 있는 물품 수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환율에 따라 변동이 심한 차, 과일, 해산물류는 가격 상승을 피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일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각한지 감이 오시죠? 그리고 러시아의 경상수지흑자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정상화가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일시적인 경상수지 흑자는 경제 몰락의 시그널입니다. 대한민국도 IMF 사태 직전에 수익 감소로 인해 역대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던 적이 있었죠. 지금 당장은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러시아라는 나라가 많이 큰 나라이기도 하고 경제력도 10위권에 달하는 나라니까요. 에너지나 식량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급자족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여 러시아 경제 전망이 밝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방어하는 것도 언젠가는 한계가 있죠. 현재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들어도 러시아 경제의 몰락은 이곳저곳에서 발생되고 있기도 하고요. 하도
서방세계 언론 그만 갖고 오라고 해서 알자지라 언론을 이용하면요, 러시아가 1년 이내 디폴트할 확률은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경제의 종말은 세계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잘 대응해서 잘 피해갔으면 좋겠네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